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이들의 모습, 그 말씀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르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직업이에요. 바로 목수라는 거죠. 목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목수로서. 이 예수님의 직업에 해당되는 성경의 지금 이 목수, 히라보로는 이제 테크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목수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테크톤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장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축 기술을 두루 갖춘 기술자, 전문적인 장인급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거는 이제 헬라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 세계에서.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 유다 사람들에게 목수란 그저 흔한 일꾼이었습니다. 단순 노동자예요.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가난하고 순종적인 그런 보통의 노동자셨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이렇게 고향 나자렛에서 목수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에게는 기억 속에, 그들 기억 속에 예수님이 목수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해 못지않게 지금 더 명확한 것이 있어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 명확하게 무엇이죠? 바로 탁월한 하느님 말씀의 해설자요. 하느님의 힘을 드러냈던 분, 기적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권위 있고, 악령이 복종할 정도로 권위 있고, 바람과 호수, 자연이 복종할 정도로 권위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분, 심지어 죽음의 세력까지, 지난번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소생시키셨잖아요. 그분의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것인데 자꾸 과거에만 얽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